대한민국의 서울 주범인이 나타났다. 지극히 평범한 신입사원 김군, 알고 보니 슈퍼맨. 컴퓨터며 영어, 힘쓰는 일, 업무 처리 못하는 게 하나 없는 무적의 슈퍼맨. 하지만 제 아무리 슈퍼맨이라 신입사원 시절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여러분은 혹시 신입사원 신입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출근할 때는 새벽형, 퇴근할 때는 야간형 인간이 돼야 하는 신입사원. 지금부터 눈치코치 하나 없는 김군의 파란만 당한 취업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아침 김군이 기분 좋은가 봐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저기, 아유, 부장님. 김군? 좋은 아침이야. 예, 부장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부장님. 아, 제가 일이 있어갖고. 아직 아니야. 아직 좀만 참. 잠깐만 기다려라. 김군. 아무래도 김군은 부장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네요. 이쯤 되니 부장님과의 만남이 슬슬 부담스러워지는 김군. 하루에 몇 번씩 상사와 마주치더라도 밝게 인사하세요. 예의 바른 신입사원이 될 수 있답니다. 신입사원 인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신입사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이나 패기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씩씩하고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인사할 때 좀 좋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제 정중하게 눈인사나 아니면 목례 정도만 해주셔도 서로에 대한 그런 예의가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주 마주치신다 그러면 웃음으로 이렇게 전에도 충분히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야, 밥 여자친구와 먹었... 통화하는 김군. 아우, 닭살. 밥 먹었지. 근데 난 체하겠다, 야. 우리 진상대리 있잖아. 자기가 좀 뺐지? 해줘. 그래. 자기가 떼지 해주면 세상에 절대 자기... 비밀은 없는 법인데 하물며 험담 소리는 천리를 가겠죠. 아, 왜 이렇게 끊기냐? 그래 자기야 그럼 이따 전화할게. 김군아 우리 말로 하자. 나 맞고는 못 산다. 응? 회사 안에서 상사나 동료의 험담은 절대 금지! 명심하세요. 신입사원이면 더더욱 지켜야 하는 비즈니스 매너. 사랑받고 싶다면 꼭 기억하세요. 아시죠? 상사는 신입하기 나름이라니까요. A급 보고서. 상사와 동료에게 늘 밝고 반갑게 인사하세요. 또 험담은 절대 금지! 명심하세요.